함정방송, 함정방송 임병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제가 탐정 관련 협회 사단법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경찰 출신, 뭐 군수사관 출신이 굳이 아니더라도 순수하게 내가 탐정을 사랑한다, 대한민국 탐정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 탐정이 꿈이다, 이런 분들은 참여를 하십시오. 그래서 많은 계획들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눈꽃 들새 없이 바쁘고요. 또 채널A 아이컨택트라는 프로그램에 두 번 출연을 했습니다. 그 인터넷에 여러분 아이컨택트 탐정, 뭐 임병수 탐정 이렇게 치시면 방송됐던 분들도 나가고요. 또 얼마 전에 뉴스데스크에 이제 방송이 됐는데 해외 제가 진행 중이었던 사건, 그래서 그 도피자가 들어왔죠. 들어와서 이제 자세한 건 제가 뭐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탐정들이 하는 일은 수배자나 이 나쁜 놈들을 잡아들이는 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건 경찰이 하는 거고, 그런 경찰의 수사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언론이라든지 이제 관련된 어떤 전반적인 퍼즐을 짜서 기획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뭐 경제사범이기 때문에 이 피해자의 권리구제, 돈을 좀 채권 회수까지 권리구제를 해야 되는 게 남아 있어요 지금. 그래서 형사에 관련된 뭐 얘를 잡아서 넣고 이거는 경찰들이 하는 거고, 말 그대로 민형사상에 관련된 전반적인 어떤 기획과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는데, 큰 건이 하나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는 지금 됐습니다. 완전히 된 건 아니고. 또 한 가지는 뭐 아주 이것도 굉장히 큰 사건인데, 뭐 수백억의 어떤 미술 작품을 찾아야 하는 그런 사건이 또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현장을 움직이고 뭐 이렇게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올 하반기까지는 안 한다고 제가 공시를 드렸고, 뭐 생사 확인이 안 되는 실종자를 찾는다든지 가출을 한 아이를 찾는다든지 또 이렇게 좀 수백억대 또는 수십억대 큰 특이한 사건들을 해결하는 부분들은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지금 이야기가 왜 유튜브를 오래 많이 안 했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명과 변명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크게는 사단법인을 지금 구성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드릴 사건은요. 사진 보이시면 기분이 나쁘죠? 저도 일단 기분이 나쁩니다. 제가 좀 초기 좀 발달해 있어가지고 역술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뭐 시 명리학 이런 거, 뭐 연월일 뭐 이런 거 따져가지고 뭐 하나만 딱 틀리고 나머지는 그런 쪽에 사주 이런 얘기를 얼핏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어떤 분이 하시는데, 사주에 귀신을 깔고 앉아 있대. 그러니까 촉이 되게 많이 발달해 있다. 타로 보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뭐 그걸 다 맹신하는 건 아니지만 공통적인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 통계를 제가 내거든요. 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넌 탐정이 딱 맞는 직업이다. 촉이 매우 발달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꿈도 좀 잘 맞는 편입니다, 제가. 그래서 얼굴을 보면 기분이 일단 나빠요. 뭐 사진 제가 띄우겠습니다. 조두순이가 80일 후에 나옵니다. 12년간의 형기를 마치고 나온다고 합니다. 1952년 10월 18일생. 거주지는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이라고 나와 있네요. 원곡동은 제가 외국인 범죄 관련돼서 많이 들락날락했던 곳입니다. 아이는 없어요. 아내가 있습니다. 직업은 노동자. 그 당시에는 경비원이었습니다.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입니다. 범죄 유형 폭행 치사, 때려가지고 죽이게 하고 다치게 하고 아주 1차원적인, 그리고 아동 성범죄, 그리고 19살짜리 여성을 길 가든 여성을 때려서 끌고 가서 폭행하고 강간하고 이러한 사건들이고, 무려 전과 17범입니다. 이 조두순이가 현재 나이는 67세입니다.
출소 예정일은요, 12월 13일이에요. 12월 2020년 12월 13일이라고요. 지금이 제가 영상 뭐 사무실에서 오랜만에 9월 24일이에요. 오늘이 2020년 9월 24일. 사무실도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정확히 80일 후 12월 13일 날 출소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뭘 조심해야 되는지 좀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여러분. 자, 대한민국 성범죄자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전과는 무려 17범입니다. 52년 10월 18일생, 뭐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라고 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자, 초등학교만 졸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다 범죄가 되는 건,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1970년에 대전에서 자전거를 훔치다가 적발돼서 보호자 감호 처분을 받고 이 첫 전과가 기록이 돼요. 1970년에 52년생이니까 어렸을 때 10대 때부터 이러는 거야. 그리고 2년이 지나서 대전에서 대전이 내 고향인데 지금 이러고 다닌 거예요. 좌판 장사를 하는 또래 아이들이 또 좌판 장사를 했나 봐요, 그죠? 협박해서 금품을 갈취하고 그런데 소년원에 들어가서 1년 6개월을 수용생활을 합니다. 그 뒤에 상습 절도 행각을 합니다. 계속 그러다가 1977년 징역 8월을 선고를 받아요. 자, 그러고서 한 5, 6년이 지난 후 1983년에 현재 강북구 미아동에서 길 가던 19세 여성을 마구 때리고 여관으로 끌고 가서 성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 북부 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해서 하여튼 전과 17범의 범죄자입니다. 그 와중에 이 전두환 시절에 50대 1980년대 뭐 잘못하거나 흉악범죄 이런 사람들 보면 다 끄집어다가 그냥 끌어다가 삼청교육대 보냈거든요. 삼청교육대는 하여튼 좀 이런 사람들을 막 교화시키고 이렇게 강하게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하는 그런 기관이었는데 여기에 끌려가요. 그래서 전두환을 굉장히 싫어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1995년 삼청교육대까지 갔다 온 거야, 이 사람이. 1995년 술자리에서 우연히 전두환을 칭찬하는 60대를 보고 이 사람을 팹니다. 패서 폭행치사 죽여요. 근데 살인의 고의로 한 건 아니다. 고의의 살인의 고의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폭행치사. 그래서 2년밖에 안 삽니다. 2년에 선고를 받고 나옵니다. 어쨌든 때리고 때려 죽이고 강간하고 뭐 이런 범죄의 전력이 17범입니다. 근데 폭행치사 2년만 살고 나왔다. 너무 약하죠? 평소에 친구가 거의 없다. 알코올 의존증이 가깝다. 자,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분노하는 뭐 그런 성격이고 공격적이고 어떤 불편한 감정을 느꼈을 때는 상대에게 위협적인 방법으로 표출하는 그러한 이 간헐적인 폭발 장애 뭐 이러한 것도 갖고 있다라는 전문가의 분석도 받았다고 해요. 자, 공격적인 성향이 매우 강하니까 자기 컨트롤을 잘 못한다라는 거죠. 자, 전과 17범 뭐 이러한 사람들. 근데 이제 2, 3년밖에 안 사니까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하니까 특별히 하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이런 단기형이 반복되니까 사회 적응도 안 되고 또 범죄로 계속 이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교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잘 작동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범죄 유혹에 빠지고 이게 반복됐다라는 거죠. 자, 교도소에 저는 안 가봤지만 교도소에 들어가면 교정직 공무원들이 있겠죠.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뭐 구급 공무원 취어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분들이 굉장히 열악하단 말이에요. 일도 굉장히 힘드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을 잘 교화시켜서 교화를 시킨다는 건 뭐예요? 범죄하지 않는 사람으로, 이 재범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거니까 그 사람들의 심리, 범죄 심리, 범죄자의 심리를 꿰뚫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뭐 경모와 이런 거에 시달리다 보면은 교화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뭐 밥 챙겨주고 별 더러운 애들 다 이렇게 보면서 뭐 침도 맞고 막 그런다고 해요. 그러니까 교화 프로그램이 전문적인 게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격리만 시키는 거지. 회사에, 사회와. 자. 전과 17범에 이러한 계속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이러한 범죄들을 양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술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한번 먹으면 소주를 뭐 세 병, 네 병을 뭐 마시고 대접에다가도 마셨다. 술 먹을 때. 10년 가까이 지낸 지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나영이 사건으로도 알려져 있죠. 이럴 때 어떤 상황이었냐. 소주를 두세 병 먹었으니까 완전히 만취 상태였다. 나는 심신 미약, 심신 완전히 그런 심신이 정상이 아닌 상태였다라는 걸 주장하면서 기억이 안 난다. 체포 당시 나이가 56세이었죠. 근데 평소에 세네 병씩 뭐 비울 정도로 주량이 좋은, 주량이 좋다라는 건 뭐 이렇게 아주 많이 뭐 이렇게 취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이야기가. 그래서 먹고 필름이 끊긴다든지 이런 경우보다는 술을 많이 좋아하긴 하지만 거기에 이제 술에 잠식당할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생각이 안 난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자,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죠. 제가 좋아하는 속담에, 미국 속담에, 정직이 최상이다. 정직. Honesty. Honesty is the best policy. 그러니까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 거짓말 치지 말라는 거죠. 전과자들의 특징은, 이렇게 범죄자들의 특징은, 이거를, 연막을 치기 위해서 거짓말을 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걸 가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첫 번째 패턴이, 경찰이 조작하고 있다. 나는 범인이 아닌데 날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사람의 지문이 나온 거를 들이대니까 또 말을 바꾸면서 두 번째. 내가 거기 있었던 건 맞다. 하지만 그 아이가 있었고 어떤 남자가 튀어나가는 걸 봤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3자를 갑자기 세운다라는 거죠. 두 번째 거짓말이죠. 자, 첫 번째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나는 집에서 뭐 여기 이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이렇게 거짓말을 치다가 이제 증거가 나오니까 있긴 있었는데 새로운 사람을 끄집어들여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가는 거야. 그 사람이 범인이지 나는 범인이 아니다. 근데 뭐 이 증거의 위치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범인이 본인의 어떤 범행이 밝혀지기 시작하니까 이 세 번째는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기억이 안 난다.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 그렇게 아이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만한 나쁜 사람은 난 아니다. 그런 천일공노할 만한 짓을 내가 했다라면 난 여기서 자살하겠다. 저는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일단 떨어져요. 거짓말은 새로운 거짓말을 낳습니다. 내가 이렇게 거짓말치고 저렇게 거짓말치고 하다 보면 어떤 거짓말을 쳤는지 내가 다 기억을 못하니까 정보에 불일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사실만 이야기를 하고 정직하게 살다 보면 내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여기서 한 소리, 저기서 한 소리, 여기서 한 소리가 다 일치가 돼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핑계라고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을 조금이라도 칠 것 같으면 아주 호되게 혼냅니다. 제가. 그래서 정직이 이토록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2008년 12월 11일 겨울이죠. 안산시 단원구의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이 당시에 만 8살짜리 여자아이가 아침에 나와서 학교를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 건물 앞에서 당시 50대였던 조두순이 여자아이를 붙잡고 학교 가는 여자아이를 붙잡고 너 이 교회 다녀? 이러는 거야. 그 상가에 교회가 있었던 거죠. 이 교회 다녀? 아니요. 다른 교회 다니는데요. 왜 다른 교회 다녀? 이 교회 다녀야지. 그리고 끌고 갑니다. 다짜고짜로. 교회 화장실로. 그리고 변기통에 아이를 앉혀요. 앉힌 다음에 자기 성기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아이한테 시킵니다. 그 아이가 반항했겠죠. 아이가 무서웠겠죠. 그 아이를 팹니다. 패고 아이의 성기와
항문과 귀 등의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해결을 해요. 자, 그렇게 하고 가는 게 아니고 이 아이의 항문과 체내에 자신의 정액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아이를 변기물에 넣었다 뺐다 이런 짓을 하고 우리 그 변기 뚫는 기구 있죠? 이걸 가지고 아이의 신체에 넣고 빼는 행위를 해요. 그래서 아이의 신체 내부가 밖으로 나오는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서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연구 중상의 연구 장애를 입힙니다. 아이를요. 자, 미국은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뭐 징역 150년, 징역 200년 이런 자료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아이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폭행 또 뿐만 아니라 자, 초기에는 나영희 사건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2년 전에. 근데 이제 나영희는 사실은 피해자 이름은 아니고 가명일 뿐이고 실제 피해자의 이름은 나영희가 아니래요. 애초에 사건 이름에 피해자 이름을 피해자를 의미하는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사실은 2차 가해로 여겨질 소지도 있고 그런 어떤 충격이 당사자는 크겠죠. 이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책임 있는 가해자의 이름을 붙여서 조두순 사건이라고 고쳐 부르자라고 해서 지금은 조두순 사건 그 당시에는 나영희 사건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자, 이 사건을 계기로요 아동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매우 높아지게 돼요. 사실은 매우 늦은 거죠. 나름 선진국에 비해서요. 사건 현장에서 채취된 지문 가해자의 옷가지와 운동화에 남아있던 피해자의 혈흔 뭐 이러한 증거들이 나와서 안산 단원경찰서에 체포 그 이후 유죄가 선고되고 징역 12년 7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5년간 정보공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년형을 판결받은 후에 경북 북부 제2교도소 독방에 수감되었다가 현재는 경북 북부 제1교도소로 이감돼서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출소한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 게 공개되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신은 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이 안 난다. 만약 자신이 그런 짓을 했다면 천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 이 조두순은요, 이 사이코패스 검사를 해보면 10명을 살해한 강호순이보다 좀 높은 수치의 점수가 나와요. 강호순이가 25, 조두순이가 27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을 받지 못했다고요. 12년이 지났습니다. 12년이 지나서 좀 있으면 나와요. 80일 후에 이제 출소를 하면 본인이 살던 지금도 이 사람의 아이가 없어요. 아내가 거주하고 있던 안산시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집으로 돌아갑니다. 80일 후에. 그런데 그 당시 피해자 역시 같은 곳에 살고 있어요. 그 거리가 500m에서 1km라고 합니다. 같은 동네라고요. 여러분,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죠. 또는 피해자의 가족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12년 동안에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다시 나온대요. 끔찍하겠죠.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사람들까지 끔찍하겠죠. 자, 안산보호관찰소가 7월 사전 면담을 시작으로 조두순의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출소한 뒤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사회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요. 이전에 단기형을 받으면서 전과를 17범 이제 18범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범을 할 확률은 매우 크다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합니다. 안산 시민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엄청나게 무섭겠죠. 돌아온 것 자체가 공포겠죠. 그래서 이 피해자는 결국 이사를 가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최근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사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돈도 마련을 해야 될 거고. 그런데요,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가 이사를 해야 되는 이 상황. 법무부는요, 2020년 9월 9일 조두순이 출소한 후에 전담 보호 관찰관을 지정해서 1대1로 감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보호 관찰관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1인당 16명을 모니터링 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분들도 업무가 뭐 삐번이 있고 뭐 자기 관련된 이런 스케줄대로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마크하는 거 보통 한 시간에 두세 명을 본다라고 해요. 어쨌든 한 사람이 16명을 본다라고 하는데, 미국 등 선진국은 보통 10명 정도로 제가 자료를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경찰 수사기관,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순찰차를 가지고 범죄 예방 활동을 하면서 범죄를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이렇게 재범 확률이 높은 전과 18범의 아동 성폭행범, 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이 사람을 전담 마크할 수 있는 이 보호 관찰관을, 이러한 제도를 훨씬 더 지금보다 활성화시켜서 재범 우려가 있는 사람을 전담 마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 보호관찰관은 약 1,400명이라고 해요. 이 중에 매우 강력한 능력을 가진, 책임감이 강한 사람을 조두순에게 배치하겠다라고 밝혔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죠. 1인당 16명에. 그리고 어쨌든 출소 이후에 최소 6개월은 이 사람이 전담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조두순의 거주지로 예상되는 집과 피해자의 집이 자동차로 1분도 안 걸립니다. 걸어서 고작 500에서 1km 그 사이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여러분. 피해자가 또다시 조두순을 피해 도망치듯이 이사를 가야 될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조두순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요. 뭐 프로에서. 남편과 이혼할 생각은 없다. 술을 안 먹으면 집에 잘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피해자가 근처에 산다라고 하던데요 라고 하니까, 그런 건 나는 몰라요. 신경 안 쓰니까. 피해자들이 어디에 사는지, 뭐 어디 살고 뭐 그런 건 나는 모르니까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라고 말을 끊어버렸대요. 자, 조두순이 검거될 당시에 조두순도 스스로 엄청난 탄원서를 썼고요. 자기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동시에 조두순의 아내 역시 수사기관에 수차례 탄원서를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신랑이 술을 마시고 방황하는 것 뭐 이런 것 말고는 저의 마음도 뭐 집안도 참 뭐 평화로운 가정입니다. 신랑의 예의를 아는 사람입니다. 피해자가 어디 살든 사실 우리는 관심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엄청난 공분을 삽니다. 신랑이 예의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요, 제가 탐정방송에서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범죄는 예방이 가장 최선이죠. 일단 사건이 벌어졌을 때 수사기관에서 범인을 검거하고 법정에 세우고 이 사람을 판단하고 재판하고 감옥에 보내고 형사처벌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미 일어난 사건의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의 가족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 속에서 시달립니다. 근데 이걸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어떠한 액션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범죄를 예방하는 게 최선입니다. 물론 법무부 안에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같은 그러한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 안에는 민간 지원자들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을 하지요. 예를 들면 내가 경호원 출신이야. 뭐 내가 경호원 출신이다. 그러면 피해자가
재판장에 나갈 때 가해자를 보고 그 당시를 회상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같이 동행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나라에서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있지만, 여러분 어떤 상처가 났을 때 아무리 꿰매고 뭐 꿰매고 화상을 지우고 이런 부분들을 하더라도 상처는 남죠. 평생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정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탐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고 탐정을 꿈꾸시는 분들도 이 방송을 보실 거니까, 내가 공권력의 사각지대에서 이러한 피해자들을 돕는 심정으로, 그리고 어떠한 범죄를 억제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뭐 신고도 해주시고, 취한 사각지대에서 많은 관심과 활동을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입니다. 명품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명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탑맨 정보 컨설팅 그룹이 대한민국 민간 조사의 역사를 써내려 가겠습니다. 탐맨은 믿을 수 있습니다.